안녕하세요. 오늘은 맛과 건강, 다이어트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참치 미역죽을 만들어 볼게요. 집에 미역이랑 참치, 야채는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주 해 먹었던 것 같아요. 미역을 미리 물에 불려주세요. 찹쌀도 미리 불려주시고요. 육수를 먼저 만들 건데요. 저는 다시마랑 표고버섯을 넣었어요. 죽도 집에 있는 야채 정리하기에 참 좋은 요리인 것 같아요. 저는 표고버섯을 넣었는데요. 집에 있는 버섯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세요. 야채는 좋아하는 걸로 넣으세요. 표고버섯을 다져주신 후 양파도 다져주세요. 당근도 쫑쫑 다져주세요. 참치는 기름을 제거하고 준비해두세요. 30분 정도 물에 불려둔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는데요. 미역국보다 좀 잘게 잘라주세요. 30분 정도 불려둔 찹쌀은 참기름을 넣고 중불에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아주면 미역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바닥에 들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모자란 참기름은 추가해주시고요. 오늘은 다이어트 죽이니까 밥은 조금 넣고 야채를 많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야채를 많이 넣고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포만감도 좋고 칼로리도 적고 영양분도 많아요. 썰어놓은 야채를 전부 같이 볶아주세요. 바닥에 들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가면서 볶아주셔야 되세요. 30분 정도 우린 육수를 볶아놓은 재료에 부어주세요. 반 정도만 부어주세요. 센 불로 5분 동안 끓여주세요.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나머지 육수를 전부 부어주시고요. 중불로 바꿔주세요. 저어가면서 1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어느 정도 끓어서 졸으면은 중약불로 바꿔주시고요. 저어가면서 계속 끓여주세요. 이제 간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간장 한 스푼, 액젓 한 스푼, 소금 조금 넣었어요. 간은 원하는 재료로 취향껏 해주시고요. 저는 참치를 맨 마지막에 넣어요. 참치가 풀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통으로 먹는 참치를 좋아해요. 이것도 취향껏 해주세요. 영양 만점, 칼로리도 적고 몸에도 좋은 참치 미역죽이 완성됐어요. 이거 안 드셔보셨으면은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서 제가 진짜 많이 해먹던 거거든요. 사먹는 참치죽은 이렇게 참치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게 얼마나 맛있게요.